이어서 오픈엔시 플랫폼의 진짜 암호화폐, 진짜 암호화폐, 표준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의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화폐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발권력이 그 가치를 보장하고 그 사용에 강제력을 부과한 것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슈퍼마켓에서 가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냈는데 이 돈이 슈퍼마켓 주인이 보니까 그 돈에 있는 그 신사임당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 돈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화폐입니다. 그게 이제 화폐의 강제성이죠. 그리고 이 화폐의 가치는 모든 것이 보편 일률적으로 투과되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5만원짜리는 제주도에 와오더라도 5만원짜리이지 그것이 바다 건너왔다고 해서 3만원이나 2만원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 화폐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발권력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은 그러한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죠. 화폐가 아니므로 암호증표입니다. 암호증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게임머니나 게임머니 혹은 카지노의 칩이거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템, 게임 아이템, 아이템이거나 경마장의 막군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암호증표입니다. 위조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로트리, 로트리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저기 뭐라고 그러나요? 돈 내고 표 사서 일주일 뒤에 뭐 당첨되면 돈 받는 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로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증표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암호화폐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은 사기라는 거죠. 따라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 암호화폐는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말을 조작하는 것은 최악의 범죄. 말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조작하는 것. 화폐가 아닌데 화폐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이 언어를 조작하는 거죠. 언어를 조작하는 것의 목적은 이 우매한 대중이죠. 우매한 대중을 속이는 대표적인 것이 사이비 종교죠. 종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뭐예요? 암호증표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로 가정합니다. 교육. 그리고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걸 뭔가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을 보호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되게 문제가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거 참 법과 제도에 이걸 단속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사이비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딱 나눌 어떤 기준점을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엔시가 제시하는 것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로써 가짜 암호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을 시킨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논리가 됩니다. 왜냐니까 보통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통상 악화가 양화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가서 경제학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가 지금 코딩 수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코딩은 경제학이나 어떤 통계학이나 금융공학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없이는 코딩이 안 됩니다. 이 내용 정도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오픈엔시 플랫폼은 양화로서 기존의 악화를 퇴출시키려는 이어는 시도입니다. 이게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경제학적으로는 삼박한 시도입니다.
굉장히 삼박한 신선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좀 치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근데 알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간단. 첫 번째 이제 필요한 지식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경제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계학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통계학 써야 되고 그리고 금융공학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물론 이제 코딩 실력도 들어야 되는데 코딩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 실력으로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코딩 부분만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OOP를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OOP로 배우고 지금도 OOP로 쓰고 있을 텐데 OOP의 대표적인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두고 얘기하자면은 앵귤라나 뭐 리액트 J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뷰 JS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이 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다 OOP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에시 플랫폼은 요걸 쓰는 게 아니라 FRP 플랫폼을 씁니다. FRP를 쓰는데 이걸 왜 쓰는지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FRP는 기본적으로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OOP하고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려면은 첫째 리액티브 코드 패러다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리액티브 패러다임은 이걸 하려고 하면 일단 하나를 집어야겠죠. 집어야겠는데 RxJS 같은가 RxJS도 괜찮고 RxJava도 괜찮고 뭐 Java나 JS가 제일 무난하겠죠. 이런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FRP 여기에 아키텍처에 맞춘 패러다임을 갖춘 그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 중에서 CycleJ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ycleJS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써서 요것들을 구현돼 나가는데 요걸 쓰는 이유 자체도 또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요것은 그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2세대 블록체인의 대표라 그러면 이더리움이죠. 이스리움 걔들 발음으로는 이스리움인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하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스리움은 뭘 쓰고 있느냐 하니까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구현을 구성을 했는데 이 오픈 해시는 이걸 안 씁니다. 이걸 쓰지 않고 이 사이클 JS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이걸로써 스마트 콘트랙트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의 암호화폐 자체도 CycleJS로 구현되고 그리고 이 여기서 구동되고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도 CycleJS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모듈은 별도로 또 구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버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진짜 이게 진짜 암호화폐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 이제 훼손되었다고 보는 거죠. 암호화폐라고 하는 말 암호화폐라는 용어의 의미가 암호증표들로 인해 이 암호증표들이 다 자기가 암호화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암호화폐이지만은 진짜 최초의 암호화폐이지만
암호화폐란 말 쓰지 않고 표준화폐란 말을 씁니다. 스탠다드 크런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진짜 암호화폐는 이제 이후로는 표준화폐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표준화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암호화폐인데 이 진짜 암호화폐란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가짜 암호화폐들이 너무 설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많은 잡코인들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가 있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럼 이것이 진짜 그러니까 표준화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합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표준화폐의 발행 주체가 각각의 주권 국가라는 거죠. 그럼 표준화폐 각각의 주권 국가들이 제각기 상이한 표준화폐를 기술적으로 구현해서 그러면은 발행하게 되면은 이 표준화폐들 간의 어떤 호환성, 그 미국에서 발행한 표준화폐 그리고 일본에서 발행한 것과 한국에서 발행한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호환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표준화폐를 만든 다음에 만든 주체 멤버들 있죠. 그 표준화폐를 만들어 각국에 무상으로 배분하는 근데 배분할 때는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그 잠정적으로는 약 그 100조 달러인가 1000조 달러죠. 1000조 달러에 준하는 현재 전 세계 자산이 한 600조 달러쯤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조 달러면 충분하죠. 600조 달러 지금 암호 증표 시장이 아직 1조 달러가 채 안 되죠. 아마 300억 달러 정도, 60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라면 60조 정도 되려나요? 아 아니구나. 하여튼 뭐 한 300조 정도 될지 싶기도 하고 한 600조까지는 안 될 거고 한 300조 정도 될 텐데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이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계산이 좀 안 되네요. 일단 1조 달러가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조라고 하면은 1000 곱하기 1000 하니까 100만조 원 되겠네요. 100만조 원이면은 100경이 되겠네. 100경의 준하는 표준화폐를 만듭니다. 화폐를 만들어 표준 암호화폐죠. 표준 암호화폐를 만들어 나중에는 표준 화폐라고 하겠습니다만 당분간 표준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국가별 GDP 세계 GDP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GDP 레이쇼만큼 배분하는 겁니다. 미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20%에 달하는 200조 달러치의 표준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에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각국 정부에 제공합니다. 사실 암호화폐를 만드는 데는 돈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 만드는 데도 그렇고 어떤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도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원가가 거의 제로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의 패러다임,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힘들지 일단 패러다임이나 알고리즘 아키텍처만 만들어지고 나면은 돈을 찍어내는 것은 거의 뭐 비용이 제로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존의 국적 통화 그걸 이제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하죠. 피아트 크런시
가치와 이 표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거죠.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을 예를 들면은 한국에 지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발권한 통화량이 한국은행의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죠. 본원 통화. 본원 통화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본원 통화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조라고 가정합시다. 아마 100조까지는 안 될 겁니다. 100조까지는 안 될고 아마 60조 정도 되려나? 근데 네. 100조라 그러면은 이 100조 KRW입니다. 그렇죠? 이 KRW. 요 100조 통화량 본원 통화량 이제 이거는 지폐죠. 뭐냐니까 뭐 5만 원권 만 원권 뭐 그 등등등 이렇게 이게 본원 통화죠. 그렇죠? 요걸 한국은행이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 상응하는 표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거죠. 표준 암호화폐. 교환하는 그러면은 이 표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는 그죠? 한국 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적통화 피아트 크런시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한국 내에서는 사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가장 백그라운드가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 국가 간의 어떤 표준 통화, 국가 간의 표준 통화 교환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혹은 거래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가치가 고정되잖아요. 가치가 고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에 표준 통화의 가치가 표준 통화 통화라고도 하겠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각국의 국적 통화 가치에 고정된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 별의별 코인을 사는 이유가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이 어떤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목적인데 이 가치가 고정돼 버리면은 오를 내리지도 않겠지만은 오르지도 않죠. 그걸 왜 사냐는 거죠. 그러면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면은 그런 문제를 가면은 소위 말해서 투자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두 가지가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